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언차티드에 이어서 잃어버린 유산까지 엔딩을 봤습니다. 언차티드 번외편으로 나온 작품이지만 본편에 전혀 꿀리지 않는 그 이상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퀄리티와 스토리라서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총 9개의 챕터로 되어 있으며 플레이타임은 6시간 걸렸습니다. 천천히 플레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셔도 한 8시간 정도면 엔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차티드2에 첫 등장했었던 클로에 프레이저가 주인공으로 나오며 파트너로는 나딘과 샘이 등장하여 더욱더 캐릭터 간의 매력과 개성이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클로의 특유의 능글맞음과 낙천적인 성격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나딘은 전형적인 FM 군인 스타일의 성격, 그리고 샘은 역시나 양아치스러운 말투가 상당히 매력적이라 각각의 캐릭터끼리의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정말 배경 그래픽은 게임 그래픽이 아니고 무슨 예술 작품에 가깝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정말 자연을 탐험하는 그 느낌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가네샤 석상 올라갈 때 정말 배경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멀리서 석상 봤을 때도 웅장했는데 그곳을 막 헤집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게임은 그냥 파쿠르 자체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간중간에 풀어가는 캐릭터들의 과거사와 스토리들도 나름 몰입이 잘 돼서 흥미로웠고요. 캐릭터들의 모션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특정 몇몇 구역에서 프레임 드랍이 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서는 딱 두 군데였던 것 같은데 짧은 구간이라서 게임하는데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일단 각 챕터마다 연출과 액션이 너무나도 눈이 즐거웠고 솔직히 게임이 막 영화 보는 것 같다, 영화 한 편 보는 듯한 게임이다 이런 평들이 많은데 사실 영화도 이렇게 재밌는 영화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직접 조작까지 하기 때문에 영화 그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시대는 게임 시장 규모가 자체가 영화 시장보다 15배 이상은 크다고 하니까 이제 잘 만든 영화를 보면은 언차티드 게임하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정도면 언차티드4랑 잃어버린 유산은 예술작품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스토리, 연출, 그래픽, 액션, 배경음악까지 하나도 빠지는 게 없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너티독의 다음 작품이 라우어3가 될지 새로운 IP의 게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언차티드 명성을 이어갈 게임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여튼 모두들 게임 인생에서 언차티드 한 번은 경험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